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도 보고 중국어 표현도 배우는 이슈 중국어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어떤 이슈들이 올라와 있는지 보실까요? 먼저 김현중 관련 소식입니다. 배우 겸 가수 김현중 씨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서 논란이 일고 있죠. 전 여자친구가 김현중 씨 폭행으로 한 차례 유산한 사실까지 말해서 논란은 더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金贤重与前女友在先论战, 한왕녀怎么看? 어떤 뜻일까요? 金贤重, 김현중, 与, 뭐뭐와, 前女友, 전 여자친구, 在先, 다시 들추다, 论战, 논쟁. 뒤에 보실까요? 한왕녀, 한국 네티즌, 怎么看? 어떻게 보나? 붙여서, 金贤重与前女友在先论战，韩网友怎么看？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다시 논쟁 벌어져. 한국 누리꾼들 어떻게 보나? 김현중 씨의 전 여자친구 폭행 논란이 하루빨리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어떤 이슈가 올라와 있는지 보실까요? 보아 관련 소식이네요. 제목 보시면 宝儿亮相正规八级 Kiss My Lips 音乐欣赏会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바월, 보아, 량상, 선보이다, 정규, 정규, 빠지, 팔집. 여기에서 지, 이 뜻은 앨범을 세는 단위죠. Kiss My Lips, 앨범 제목이죠. 뒤에 보시면 音乐欣赏会, 음악 감상회. 붙여서 바월, 량상, 정규, 빠지, Kiss My Lips, 音乐欣赏会. 보아 정규 8집 앨범 Kiss My Lips 음악 감상회 선보여. 이번 8집 앨범 Kiss My Lips에는 보아의 섹시한 보컬이 돋보이는 감성적이고도 다양한 장르 12곡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어떤 소식이 올라와 있는지 보실까요? 엑소에서 탈퇴한 멤버 루한 소식이네요. 제목 보시면 루한 덩후보스 중원반 성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뜻일까요? 루한, 루한, 떵, 오르다, 부보스, 포브스, 중문반, 중문판, 펑면, 표지. 붙여서 루한, 떵, 부보스, 중문반, 펑면, 루한, 포브스 차이나 표지에 등장. 엑소 전 멤버 루한은 2015년 포브스 차이나가 선정한 이 중국 유명인 3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1위는 판빙빙으로 3년 연속 정상이라고 하네요. 이슈 중국어, 오늘 배운 표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자, 이젠!